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했는데 11월 마지막 날 존존해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날이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졌습니다. 아마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은데 하여간 이 환절기에 몸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도 아주 많이 또 유행하고 있는데 각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기도하는 분들 심령과 그 온몸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2장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식 논쟁이죠. 예, 금식 논쟁.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니네들 왜 금식하지 않냐? 그 사람들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영은 영원하지만 이 육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순간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일평생 한 100여 년 정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고는 이 시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 속에서 오셨고 영원을 사신 분이라 영원 속에서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지금 이 나무를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나무 한 그루 속에서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성을 이제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0여 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지식과 또 배운 것과 또 기억하는 암기와 그리고 내가 배웠던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지식과 지금 시대의 지식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최상의 것 같았는데 시대가 흐르고 나면 옛날 것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 시간 속을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경험한 것, 이걸 가지고 나의 인식과 가치와 나의 틀들이, 나의 정체성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살아온 삶이, 지나온 삶이 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나온 삶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또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와 현 세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 가치 차이는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어떨 때는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소위 어떤 라떼?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사고와 뭐 꼰대?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 시대 그 어떤 신시대 사람들과의 갭, 이런 것들이 사회 속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가정의 조부모와 뭐 손주들 사이에서 늘상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게그 어떤 사람의 갈등이 아니고 시대적 갈등이죠. 사고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지금 며느리가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른 거고, 거기서 사고의 차이의 발생 속에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는 도무지 용납 못할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저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분은 거기서 또 자라나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정, 교회, 뭐 어떤 사회, 나라, 민족 속에 늘 상존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융화하면서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다양성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접점을 잡아가느냐, 이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사회적 존재로 관계 속에서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되는 지혜고 어떤 그러한 해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혁신, 어떤 그런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오늘 이 사건인데, 근데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또 어떻게 사고를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해도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예? 플라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때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것으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사고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대 속을 살다 갔지만 주님은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고와 이분의 해안들, 지혜들, 언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 그게 오늘을 사는데도 가장 탁월합니다. 영원 속에서 가장 탁월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개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분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금식 논쟁 속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문제가 생기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구조 속에서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율법은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날은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이걸 7월 금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금식 전통도 조금씩 변해 가는데 이제 구약에 그렇게 이제 시작된 모세로부터 시작된 금식 이 전통이 나중에 이제 후일의 왕정기를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죠. 그 586년 5월 달에 나라와 민족이 이제 파괴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해서 5월 금식을 해요. 민족적 금식입니다. 7월 금식과 5월 금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7장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5월 금식, 7월 금식 이게 나오죠. 이 민족의 전통에. 그래서 나중에는 구약에 보면 이제 1년에 네 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전통들도 또 생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전통이 달라져요. 그런 어떤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이제 그런 건 기본인데 그다음에 이제 5월 금식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 하는 금식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독특하게 어떤 금식을 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내려온 날을 기억해서 매주일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의 절기는 1년에 두 번씩 아니면 1년에 네 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리새 전통을 따라서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1년이 아니고 매주일 두 번씩.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가 둘째 날 월요일 날이고요. 둘째 날. 그 다음에 내려온 날이 다섯째 날이라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매주일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어떤 신약의 전통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식 외에도 본인들이 어떤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희생과 막 이런 거 기도의 제목과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또 금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 금식들이 있고 개인적 금식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그 자체가 이제 금욕주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잖아요.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왕도 교육, 제사장 교육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그 SNF파의 전통에 따라서 그 광야의 금욕주의 그 훈련과 그런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라나면서부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절식을 하죠. 그게 무슨 뭐가 이렇게 배부르겠습니까? 조금씩 먹고 절식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해요. 소위 진짜 그 금식을 밥 먹듯 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죽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보기에 세례 요한은 금식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기 때문에 참 난다 한다, 뛰어나다, 뭐 어떤 신앙적으로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안 먹으니까, 먹질 않고 아주 그냥 요만큼 먹고 인간이 이제 살아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이 있고,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1장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들렸다? 아, 미쳤다는 거예요. 하도 안 먹으니까. 금욕주의. 예.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파티보이라는 뜻이에요. 맨날 축제예요, 맨날. 파티보이. 예.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예,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뭐를 했겠어요? 항상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금식을 하는, 정기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늘 수시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미친 것 같이 금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경건주의의 극도를 달리고 있는, 금욕주의의 극도를 달리고 있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보면 참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와서 니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음은 누구한테 하는 물음일까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예, 네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냐라는 얘기는 너 왜 금식 안 하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삶, 상대방의 가치를 어떤 면에서 재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사적 전통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전통과 습관과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어떤 틀을, 그게 의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의죠. 사람들이 보기엔 의예요. 신앙적인 어떤 선행, 좋은 일, 고행, 이런 것들이 의죠. 인간에게 의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막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과 신앙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그럼 뛰어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건데, 어떤 면에서는
전 시대에 내가 하고 있었던 삶의 패턴이 지금 현 시대의 애들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로 잘못됐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어떤 언어를 써도 니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비난입니다. 정죄고 판단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지금 이 본문의 틀 속에, 문맥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예,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판단과 머리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는 판단과 정죄와 어떤 비난이에요. 니네 왜 안 해? 니네 왜 이렇게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어떤 전통의 틀을 지킨다라는 게 신앙의 고결함을 나타내는 거냐? 신앙이라는 게 그럼 과연 그런 어떤 틀 속에 있는 걸 지키는 게 신앙의 전부냐? 그럼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보다 더 탁월한 거냐? 그들의 신앙이 더 뛰어난 거냐? 요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체계가 인간 안에는 늘 내장다 있더라는 거죠. 누구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고의 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늘 다른 것보다, 지금 있는 어떤 것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질적 본성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시대를 살아간다. 시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경험한 삶을 가지고 배태된 이 가치 구조를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현 시대와 지금의 문제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는 이 구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틀을 볼 때 지금 애들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헌신했던 걸 가지고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 지금의 사역자들을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니네 왜 그러는 거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돼,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이 시대가 하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세포도 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 20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언제요? 신랑을 빼앗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금식의 날은 신랑을 빼앗길 날. 지금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맨날 축제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 만나면 주님은 뭐 하셔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자들 만나면 주님은 그냥 드셔요. 그냥 고기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드시고, 만나면 그냥 뭐 가져와라. 내가 이게 부활했는데 나는 살가, 이게 다 있다.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럼 드시고 항상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 금식할 날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금식은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나라에서, 민족에서 정한 어떤 민족적 그 날, 나라가 빼앗긴 날, 율법에서 정한 대속죄일,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런 어떤 사건과 어떤 것에 연루된 그런 타의적인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이 날이 언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그날 금식하게 돼 있다. 제자들 그날 금식하죠. 예.
그러니까 이 그러한 날들이 오는. 그래서 어떤 이제 금식도 부활도 옛날에는 부활도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 천국도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러한 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사고고 어쩌면 개신교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그런 신앙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천국이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이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할 때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 그러니까 공간적, 시간적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 속에 천국을 얘기, 주님이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똑같아요. 이것도 금식도 그때 하는 거다. 금식도 신랑을 빼앗길 날 하는 거다. 어떤 날이나 어떤 때나 정해진 율법이나 이게 아니고 금식도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걸 환원시켜서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어떤 특정한 날 뭐 금식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혹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날.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금식을 하든가, 음식 금식을 하든가, 만나는 관계에 단식을 하든가, 예? 다 끊고 뭔가 뺏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디에? 세상에. 그 일에. 그 어떤 사람에게. 아니, 남녀 관계 너무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뺏긴 거야. 전에는 내가 주님 쳤다가 이젠 그님 찾고 있는 나의 이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생각,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단절이 느껴질 때 그때 뭐 해라? 금식해라. 그래서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신랑을 빼앗긴 건 아닌가? 내 기쁨, 신랑이라 그렇지 표현하잖아요. 신랑, 막 결혼한 사람 상태, 신혼, 이때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 내가 너무 오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흘러가고 있지, 그 신랑에 대한 감격 혹시 뺏기지는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감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새로워진 거죠. 이 마음이 새술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라. 이거를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곧 코로나가 또 추위가 갑작스럽게 또 다가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는 외로운 병이에요. 딴 것들은 그래도 찾아가서 뭐가 되고 하는데 이 코로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도 같이 있을 수가 그래서 외로워서, 특히 어르신들, 젊은이들은 뭐 다 시켜 먹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 통해 시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외롭고 또 어느 땐 그렇게 힘들고 한데 잘 돌봐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같이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혹시 내가 신랑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기쁨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